전 임상이야. 응?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을 가졌다고. 이게 본인이거니? 그냥 질러 볼게요. 네. 일단 남편은 내가 보기에도 성실하다. 예?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또 본인도 마찬가지로 성실하다. 네,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네. 아들도 내가 보기에는 애가 참 괜찮다. 네. 예? 얘도 악이 없고, 어? 일머리가 있고, 네. 예, 생활력도 있어. 해프지도 않고, 네. 계획도 계획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도 그렇다. 그런데, 예, 털게요. 사람이 잘못 들어왔네. 지금 본인은 반 포기했죠. 네. 맞죠. 네. 내가 질러 보면 아니면 아니라고 했대. 네. 왜냐면 점이 딱 보니까 여기 지금 꽂혔어. 오늘 보자. 못 살아요 둘이. 둘이 왜 못 사는지 얘기해 줄까? 네. 내가 그냥 미리 질러 보여줄게. 네. 첫째, 뭐 무당집이니까 이런 말이 잘 나와요. 아들 같은 경우는 참 선해요. 네. 알죠? 네. 예, 어떻게 보면 공갑질 선하다. 아기도 없고 둥글게 생각한다. 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까지 건강한데 얘가 한번 충격을 받아버리면 예, 굉장히 상처가 클 수 있어요. 백지기 때문에. 네. 마음이 어떤 의심이나 악이 없어. 아들이 그렇게 태어났어. 네. 그래서 한번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깊으면은 헤어나기 굉장히 힘들어. 뭔지 알겠죠? 네. 어차피 선한 사람이 악을 만나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엔 선이 악을 만났어. 내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뭐. 그래서 내가 보자. 지금 엄마 생각은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게 금방 소주다 그랬지? 네. 헤어졌으면 했을 거야. 네. 애는 본인이 키우더라도. 네. 그죠? 네. 내가 봐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잘 사는 부부를 잘 살라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기도해도 안 될 부부가 있어요. 네. 그럼 기도해도 안 될 부부가 지금 둘이 살고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엔 끝은 반드시 있는데 애가 지금 몇 살이지? 이제 작년에 태어난 거죠? 네. 애가 그지? 예전 살아 보면 얘가 5살이야. 다섯 여섯 살 때 보면은 앞으로 그만 4년 남은 거예요. 그죠? 네. 넉 잡고 4~5년 남았다 볼게. 4~5년이면 둘이 못 살아. 그래서 그럼 뭘 잘해야 될까? 뭐 계산적인 부분도 잘 단독을. 왜냐면 며느리가 생각이 삐뚤어요. 아들은 그냥 순둥이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죠? 그래서 그냥 머슴 같은 사내야. 쉽게 얘기해 줄게. 네. 잘 만난 거. 이 남자애는 내가 보기에 신랑값으로는 괜찮아. 당신 아들은. 네. 내가 인정할게. 근데 여우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잘못 섞인 걸 만났어. 여우면은 여우스럽게 잘 꾸려가. 이런 남자를 잘 챙기고. 알죠? 네. 계산을 잘하니까 내가 봐도 남자 괜찮거든. 그러면 또 앞을 보고 여우스럽게 잘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네. 현명하다는 아, 건데. 맞아요. 근데 여우도 아니고 곰도 아니야. 뭐가 있냐? 그냥 우구로 끝나. 어?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돼요. 맞죠? 네, 맞아요. 엄마 표정 봐도 네. 맞는 것 같다. 그냥 이래도 꿍. 저래도 꿍. 네. 쉽게 얘기해서 속을 모르겠어. 예, 네, 맞아요. 그죠? 예. 네. 네. 여우면 그래도 네 색채가 여우스러우니까 잘 살 거야. 네. 살림 잘하겠지. 악착같이 할 거다. 그것도 아니고. 또 곰이면은 아유 네가 그냥 가르치고 살아.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그래도 착하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네, 저것도 맞아요. 아니고 하니까 아들보다도 본인이 더 미쳐 지금. 아들은 그 수를 잘 못 봐. 네. 애가 둥하기 때문에. 둔한 게 아니라 네. 둥하다. 둥글게. 둥글기 때문에 뭐든지. 근데 본인도 둥근 사람이거든. 네. 근데 본인이 볼 정도면은 네. 알겠어. 그래서 그냥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이 아이 사주로 봐도 한쪽 부모에서 크는 사주고 아. 내가 보기에는 얘가 한 5살 정도 됐을 때 같아. 애 점사를 먼저 봤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이 헤어져요. 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보기에는 이별을 바라고 있어. 네, 맞아요. 이별하게 되고 이별하는 이유도 얘기해 줄게.
나중에 며느리가 바람이 날 거다. 혹시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아직은 없죠. 네. 네, 나중에 며느리가 보게 겨워서 바람 좀 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알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조마조마 나도 얘기를 안 해. 잘 뭐하러 며느리 저거에. 근데 그게 보여. 그래서 그때 아들이 놔. 그렇죠. 이 며느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아들은 안 놔. 뭐 사랑 뭐 이런 게 아니라 의리. 그리고 한번 마음 먹었고 가정이고 자식 엄마고 애 엄마고 하면서 다 둥둥이 간단 말이야. 근데 한번 독을 딱 쏘이면 그때 놔. 그게 독인데 그때 딱 그 마가 온다. 그래서 그냥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헤어져야 오래 살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하지만 그때 잘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 아들은 겉으로 또 불만을 막 표현하는 아들이 아니야. 알았어요? 네. 그때 만약에 응어리가 클 텐데 배신감도 크고 응어리도 크고 상처도 클 텐데 그걸 속으로 꼭 담고 있으면 얘는 병이 와. 젊지만 네. 병이 와요. 네. 그래서 내가 명이 짧다 했잖아.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런 일을 가지고 명을 좀 빌어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딸에도 얘는 네. 이렇게 걸어주고도 했었어요. 했구나. 네. 잘했어요. 대신 명딸은 20살까지잖아. 그러면 이제 20살이 지났잖아. 네. 성인이잖아. 네. 예. 그럼 또 새로. 그럼요. 이제 명다리가 아니라 이제 다른 기물리에서 명을 빌어줘야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래서 뭐 꼭 하라 소리가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왜 빌다 보면 놀랄 일도 조금 덜 놀래고. 그죠? 그렇죠. 또 정리되거든. 그래서 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빌어먹는 사주는 명을 빌어먹는 사주는 빌어먹어야 돼. 그래서 그때 한번 오니까 내가 보기엔 길게 보면 5년, 짧게 보면 4년 남았다. 내가 봐기엔 본인 마음속에서는 이제 며느리한테 끝이다. 네. 그래서 속이 안 좋을 거야 본인. 그래서 지금 이남사가 내일이라도 끝났으면 하지. 네. 애는 이뻐 죽겠고. 네. 그죠? 네. 근데 그래도 4, 5년은 간다. 잘 살면 좋지. 4, 5년 아니라 뭔가 더 다시 변화가 와서 잘 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못 살 것 같다. 사람이 변하기 쉽지 않으니까. 또 아들이 그거를 또 잘 하지 못하니까. 형,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언제 매매가 되는가 그게 매매? 네.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이제 행가는 토당 주소가 토당동 879번. 아 그냥 토당동 가지 마 이게. 네, 토당동. 토당동. 네, 3년 아파트라고. 아. 그, 옛날 거 아니야? 옛날 거죠. 그죠? 예. 되게 들어본 것 같다. 예, 옛날 건데. 몇십 년 된 거. 예, 뭐 맞아요. 재개발될 줄 알고 샀구나. 예. 맞죠? 근데 이제 그 근처는 다 재개발이 됐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들 명의로 샀기 때문에 이제 빨랑 좀 팔고 해야 되는데. 근데 안 나가? 안 나가요. 내놨어? 아, 내놨죠. 가격은 솔직히 궁금하다. 얼마에 내놨어? 이게 5억 5천 6억까지 간 오, 많이 올랐다. 건데 지금 3억 5천에 내놔도 안 가요. 안 나가. 돈이 급해요? 돈이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요. 8월 10일 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부랴부랴 대출을 얻어서 이제 이 사람을 빼줘야 되니까 전세가 2억 2천에 있었거든요. 가지고 빼줘야 되니까는 이제 진짜 그거 요새 은행에서 나라에서 조금 특례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대출해서 내보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8월 10일 날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 그럼 뭐 대출이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금액이 크게 나가니까 돈이 조금 이제 금전도 막히고. 그거 산 지 몇 년 됐어? 2년이요. 2년 됐구나. 예. 네. 그러면 딱 그냥 8년 채우면 어때? 못 채우죠. 그래?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왜냐면 대출이 꼈기 때문에 이제 전세를 받을 수도 없고 일단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한 8년은 6년 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본인이 판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에. 근데 내가 보기엔 팔리는 수는 그것도 2년 뒤다. 못 팔아요. 올해 내년은 안 되고 올해 내년 내후 후년. 그렇게 오래 가요? 손에 많이 보고 팔 것 같으면 팔리겠지.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건 내일도 팔려요. 네. 근데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적으로 가려면은, 예, 두 해는 끌고 갈 것 같아. 그러니까는 꽉 찬 2년이 아니라 올해는 지났잖아. 네. 내년 지나갈 거 아니요. 뭐 후년에 팔린다 소리 나와. 근데 나는 여기는 그래요. 그냥 6년 정도만 잘 지고 있으면
본인이 원했던 그런 풍이 한 번부터 불 텐데 아깝긴 하다.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더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나와. 네, 좋다는데. 아, 그렇게 들고 있을. 그러니까 6년을 잘 들고 있으면 돈 벌어주는 거고. 그렇죠. 지금 뭐 돈이 급해서 팔면 어쩔 수 없는데 팔리는 것도 꽉 채우는 인연은 아니니까 어쨌든 내후년에 수가 보인다. 그전에는 내가 보기 힘들어. 손해보고 팔 건 팔고. 그건 내일도 팔려요. 손해보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보기엔 그 문서가 나쁜 문서는 아니야. 잘못 잡은 문서도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해. 뭐든지 또 재개발 같은 거 보고 살 때는 꼭 굳이 인연이 아니라 그렇죠. 몇 년 더 보잖아요. 근데 지금 또 사정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보기엔 문서는 한 6년 갖고 8년을 꽉 채웠어야 되는 거야. 본인 2년 있었지? 그러면은 내가 보기엔 돈은 될 것 같고 원하는 바로. 대신 지금 팔라 그러면은 그래도 올해 내년은 힘들다. 후년에 요맘때 나가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2년이야.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아들은 내가 보기엔 며느리하고 또 이별이야. 4, 5년 남았어요. 나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모든 부부가 그렇죠, 예. 아이도 낳는데 근데 내가 보기엔 끝은 있다. 그리고 며느리 보니까 좀 독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자기밖에 네. 모르고 엄청 게으르고 있는 거에서 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도 가정에 똑바로 하고 살면 잘 살면 시집 잘 살면 되는데 내가 보기엔 그것도 힘들다. 그래서 며느리가 나중에 일을 한번 만들어. 아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는 뭐 끝이겠지. 아무튼 더 물어보신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 금전에 많이 쪼들리고 있어요. 근데 좀 편해질까요? 왜 이렇게 나 돈이 없던 거야 도대체? 원래 돈은 굴러가는 집안이야. 네. 알아요? 그렇대요. 돈은, 제가 이렇게 돈을 굴러가는 집안인데 돈을 깔고 앉는 사주래요. 근데 돈을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는 사주에도 돈은 굴러가는 집안이야. 네. 다 떠나서 며느리 뭐 다 떠나서. 네.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흩어진 돈들이 많아. 본인 내가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욕심에서 온 걸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하나 둘 셋 그냥 지금도 뭐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이제 차잖아요. 네. 그래도 앞으로 뭐 젊은 나이야 요즘 시대에서는 현재 앞으로 한 4년 5년 내가 아까 아들이 그때쯤이라고 했잖아. 네. 4년 5년쯤에 네. 그러니까 얘의 나이로 그냥 얘기해 줄게. 네. 손주 이쁜 손주가 한 5살쯤 됐을 때는 그래도 집이 좀 그래도 아 이제 좀 사는구나 할 거야. 돈은 많이 굴러가는 집안이라고 나와요. 근데 굴러가는 돈이 좀 멈춰서 쌓여야 내 돈이지. 그러니까요. 그죠?